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미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미술에 이제 조금 다가가게 됐죠. 한 가지 개념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시는 분들에게 관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약간 종교적인 개념이 깃들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 그려져 있어도 그 인물을 꼭 표현해야겠다기보다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 안에 있는 내면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시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림도 이제 보시면은 나무들도 있고 뭐 뒤에 조각상들도 있고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아까도 인물을 제가 그릴 때 그 인물 자체가 아닌 그 인물 뒤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는 그림도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순서가 그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계획해서 했던 건 아닌데요. 목적 없이 그냥 보이는 물감 그것도 색도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캔버스 저기 팔레트에 이렇게 익혀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약간 행위 예술 같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위 예술 같은 추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